축구에는 킹 앙리, 농구에는 킹 제임스, 야구에는 이 선수가 있습니다. 시애틀 메리너스의 프랜차이즈 스타, 시애틀 메리너스의 심장 같은 선수. 오늘은 2019 시즌의 마지막 경기를 고별전으로 치른 최고의 투수, 킹 펠릭스 에르난데스에 관한 이야기를 여러분과 나눠볼까 합니다. 1986년 4월 8일 베네수엘라 발렌시아 지역에서 태어난 펠릭스 에르난데스는 아버지는 트럭 회사를 소유하고 있을 만큼 중산층 집안에서 나름 부족함 없이 자랐다고 합니다. 그의 우상은 메이저리그 통산 156승 기록 보유자 프레디 가르시아였다고 하네요. 펠릭스 에르난데스는 14세 나이에 시애틀 메리너스 스카우터 루이스 푸엔마요르에 의해 처음으로 눈에 띄며 주목을 받기 시작했는데, 그는 당시 14세라는 어린 나이임에도 리틀리그에서 90마일 144km, 최고구속 94마일 151km의 공을 던졌다고 합니다. 당시 시애틀 메리너스의 수석 고문인 밥 앵글은 시애틀 메리너스 베네수엘라 아카데미 구석에서 펠릭스 에르난데스를 보고 반쯤 안경을 벗은 채로 바라보기도 했다고 합니다. 당시 같은 팀 스카우터였던 페드로 아빌라는 그를 영입하기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였다고 합니다. 당시 펠릭스 에르난데스를 영입하기 위해 뉴욕 양키스, 애틀란타 브레이브스, 휴스턴 애스트로스 등의 팀과 영입 전쟁을 치렀다고 하는데, 그는 11살 때쯤 TV에서 본 자신의 영웅 프레디 가르시아의 투구를 보며 생긴 시애틀 메리너스에 대한 동경심, 그리고 시애틀 메리너스는 그의 아버지를 끝까지 설득해 성공시키고, 결국 그는 16세에 71만 달러, 한화로 약 8억 원의 돈과 함께 시애틀 메리너스 구단과 계약에 성공하게 됩니다. 마이너리그에 상륙한 펠릭스 에르난데스는 17세의 나이에 마이너리그를 폭파시키기 시작합니다. 18세의 나이쯤에는 90마일 중반대의 패스트볼을 던지기도 했다고 하는데요. 당시 그의 마이너리그 시절 성적은 2003년 싱글 A리그에서 7승 2패, 평균자책점 2.29, 삼진 91개, 2004년 싱글 A와 더블 A에서 14승 4패, 평균자책점 2.95, 삼진 172개, 2005년 트리플 A에서 9승 4패, 평균자책점 2.25, 삼진 100개를 기록했습니다. 그리고 2005년 당시 조 마우어에 이어 베이스볼 아메리카 전체 유망주 순위 2위까지 오르며 기대치가 하늘을 찔렀고, 당시 펠릭스 에르난데스의 마이너 활약 소식을 들은 메리너스 팬들은 18세 소년에게 킹이라는 별명을 붙여주게 됩니다. 2005년 8월 4일 펠릭스 에르난데스는 메이저리그 데뷔전 게임을 뛰게 됩니다. 그의 데뷔전 상대는 디트로이트 타이거즈. 하지만 데뷔전에서는 5이닝 2자책 3진 4개를 기록하며 승리를 따지는 못합니다. 하지만 다음 경기인 9일 미네소타와의 경기에서는 8이닝 3진 6개 무실점을 기록하며 데뷔 첫 승을 따내게 되죠. 그렇게 그의 메이저리그 데뷔 시즌 성적은 4승 4패 3진 77개를 기록했습니다. 그리고 2006년 프로 2년 차에는 풀타임 시즌을 뛰며 12승 14패를 기록했지만, 당시 그는 2006년 전부터 회전근이 찢어지는 부상을 당함에도 계속 투구를 하고 있었고, 이후 구단에서는 관리에 들어가며 어깨를 보호하기 시작하며 슬라이더를 봉인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다이어트를 통해 몸을 강화시켜 2007년 14승 7패, 평균자책점 3.92를 기록. 하지만 잇따른 잔부상들이 그를 계속해서 괴롭혔는데요. 2007년 당시에는 팔꿈치 부상, 2008년 시즌에는 경기 도중 발목 부상까지 당하며 9승 11패로 시즌을 마감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발목을 다친 경기에서 다치기 전 요한 산타나를 상대로 만루 홈런을 기록하기도 하죠. 마이너리그 폭격 시절에 비해 뭔가 아쉬운 성적을 남긴 펠릭스 에르난데스. 그는 모두가 갸우뚱할 때쯤 2009년 커리어 하이 성적을 기록합니다. 2009년 성적은 238이닝 동안 19승 5패, 평균자책점 2.49, 삼진 217개, WAR 5.9, 데뷔 처음으로 메이저리그 올스타에도 선정되고 아메리칸 리그 사이 영상 투표에서 잭 그레인키, 저스틴 벌렌더와 경쟁하였지만 WAR 10.4를 기록한 잭 그레인키에게 밀리며 사이 영상 2위로 시즌을 마감하게 됩니다. 그리고 2010년 61승 101패를 기록한 안스판 시애틀을 이끌며 249.2이닝 동안 13승 12패, 평균자책점 2.27, 삼진 232개, WAR 7.2를 기록하며 템파베이에서 뛰던 19승을 기록한 데이비 프라이스와의 경쟁 끝에 아메리칸 리그 사이 영상을 수상하게 됩니다. 그리고 2012년 8월 15일
템파베이를 상대로 시애틀 메리너스 최초로, 메이저리그에서는 23번째로 9이닝 3진 12개 퍼펙트 게임을 달성하며 메이저리그 역사의 한 페이지에 자신의 이름을 올리게 됩니다. 2013년에는 사바시아의 총액 금액을 넘어 7년 1억 7,500만 달러, 한화로 2천억의 시애틀 메리너스와 재계약에 성공하며 메이저리그 역사상 가장 비싼 투수가 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이 해에 12승, 14년 15승, 사이 영상 2위, 15년엔 18승을 기록하며 16년 11승, 17년도부터는 어깨 부상 등으로 구속 하락과 부진을 겪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맞이한 2019 시즌, 11년 연속 개막전 선발은 무산됐지만 4월 1일 에인절스를 상대로 5이닝 동안 3진 4개를 기록하며 승리투수, 부활을 기대했지만 5월 어깨 부상으로 약 두 달간의 공백기를 가지고 있다가 8월 25일 전성기 시절에 한참 못 미치는 146km의 볼로 시즌 2승의 요건을 갖추며 내려갔지만 불펜 투수들이 지켜주지 못하며 승을 기록하지 못했고, 9월 20일까지 한 번도 승리를 기록하지 못하다가 9월 26일 자신의 사실상 마지막 고별전에서 오클랜드를 상대로 5이닝까지 던졌으나 마지막 경기에서도 승을 추가하지 못하고 1승 8패로 시즌을 마감, 눈물을 흘리며 팬들에게 인사하고 마운드를 내려갔고 팬들은 박수와 환호로 화답해줬습니다. 그리고 그는 33살 조금은 이른 나이에 통산 2729이닝 169승 136패 3진 2524개의 기록을 남긴 채 시애틀을 떠날 준비를 마쳤습니다. 오늘은 시애틀 메리너스의 영원한 왕 킹 펠릭스 에르난데스의 이야기를 나눠봤습니다. 오늘도 영상 시청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Mariners Felix Hernandez the 2-2 He got him! 34 years! 119 games! It's finally happened! A perfect